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숨과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만세반석을 가서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섯 번째 책이고요. 뒤쪽에 보면 묘행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저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아, 이제 온라인 계약 여러분들 어때요?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하시는데 재밌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재미없다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루빨리 얼른 학교 가고 싶으신 마음은 더욱더 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곧 있으면 이제 5월 달에는 여러분들과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지금 교회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랫동안 거의 두 달가량 같이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제 곧 또 우리도 이곳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이곳 예배당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지금 또 각방 모임도 하고 있고, 선생님도 지난주에 한반을 같이 봤었는데, 참 여러분들 많이 더 쑥쑥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만 있으니까 살도 좀 어느 정도 찐 것 같고요. 네. 아마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 키가 더욱더 쑥쑥 오르면 커서 전부장님 키에 따라갈 친구들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른 빨리 이분 모여서 같이 친구들과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었나요? 이제 3월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전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는 항상 좋은 것과 그리고 부자의 모습과 권세 있는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제일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 언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최종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순절의 기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땠나요?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까먹고 있었죠. 어떤 말이었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셨던 말씀. 내가 죽고 나서 부활했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습을 나타내셨고요. 그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또 그것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들을 바로 이 로마의 나라에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들에게 모습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왔었죠. 순수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순수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물음에 너희들이 바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니 너희가 그걸 알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는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요. 자,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가기 싫은데 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럴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길을 가다가 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또 착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착한 일을 또 생각나게 하고 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보이신 가르치심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증인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만약 어떤 일을 정말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그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것,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전파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후에 교회에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Paula Fredrickson, Boston University. I know in their own terms what they saw was the raised Jesus. That's what they say, and then all the historical evidence we have afterwards attests to their conviction that that's what they saw. I'm not saying that they really did see the raised Jesus. I don't know what they saw. But I know that as a historian,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Is there any reason to believe that an extraordinary event like the resurrection actually happened? We might be encouraged to know that since the first Christians made the claim that the resurrection was Jesus' physical body coming to life and leaving an actual, literal tomb, as opposed to simply a spiritual belief that Jesus had come back again as a ghost or was alive in their hearts as a memory, it can be studied in the same way other historical events can be. Like Hannibal's invasion, complete with the elephants, Napoleon's defeat at Waterloo, or the Broncos being crushed by the Seahawks in Super Bowl 48. Historical research is well respected, even though, unlike scientific research, you cannot place historical events under a microscope or contain them to a lab. Historians put reports together from written sources and eyewitnesses or anything else that was known from the time and place of the events to reach reasonable conclusions about what may have actually happened. While many pieces of evidence can be used to point to the reality of Jesus' resurrection, we will focus on three. Number one, the early church exploded on the scene of the ancient world with the claim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as their central proclamation. Many movements are gradual in building momentum, and when it comes to larger than life, legendary or miraculous characteristics claimed by these movements about their leaders, those ideas usually take decades and sometimes even centuries to develop. From what we know about Christianity, the claim that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was made from the very start, serving as this new religion's central idea. A passage that is thought to reflect the very earliest Christian belief, a founding Christian leader writes,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od news I proclaimed to you.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as buried, and on the third day rose again from the dead. Within a very short time, this movement had taken the ancient world by storm, built on the testimony of those who claimed they had seen Jesus alive after death. There is every indication that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Number 2. The earliest followers of Jesus claimed to be eyewitnesses to Jesus' resurrection and went to their deaths proclaiming it. Now, we all know people die for their beliefs. That does not make their beliefs true. But one thing it does for all of them, it is a very strong indicator that they believed what they were saying. It's been said, liars make lousy martyrs. The early followers of Jesus claimed first to have seen Jesus die and raise again from the dead. Their deaths are an indication that they certainly believed they had.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Number 3. Jesus' resurrection was seen by his earliest followers and friends, but in addition, a very unusual thing happened around the same time. Two men who were self-described skeptics, even enemies of the idea of Jesus' divinity, turned from their skepticism to claim that they had seen the resurrected Jesus. The first was Jesus' own brother James. Historians are confident that we have good information regarding James, and we know he began as a skeptic over Jesus' claims to divinity. From what we know, he appears to have thought Jesus was decidedly not the Son of God, but also that his brother was a little on the kooky side, which, if you have a brother, you may be able to relate to. But somehow, James makes a complete turnaround in his view of Jesus, and the explanation he gives is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him. He must have seen something. Then there was a man named Saul of Tarsus. He not only did not believe in Jesus, but when the news about him began to travel, he believed this new movement was a dangerous and destructive idea. He took it upon himself to oppose believers, even violently. He had people killed and put in prison just for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Then suddenly, Saul does one of the most amazing 180s in the history of 180s. He goes from sworn enemy of the new faith to one of its most passionate and vocal promoters. What happened? According to him,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him. He went to his death, never backing off that claim. He must have seen something. Atheist New Testament scholar Jed Ludman. It must be taken as historically certain that Peter and the disciples had experiences after Jesus' death in which Jesus appeared to them as the risen Christ. We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이끄시고 도와주신 분이 또한 바로 성령님이셨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그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 I'm not afraid to di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정성껏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